네, 하와이 한인회와 별도로 얼마 전 새롭게 출범된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회가 초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와이키키 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데이빗 이게 주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나와 본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회의 임원 및 이사들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회장과 임원 및 이사회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포 앞에 선서합니다. 새로 출범한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회가 지난 2일 저녁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영태 회장은 이날 초대 회장단과 이사진을 소개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회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말보다 실천하는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임기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희망찬 하와이 한인 사회가 되도록 임원을 바치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데이빗 이게 주지사와 어니 마틴 호놀룰루 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I just wanted to congratulate the Korean community on this inaugural event. I'm really honored to be able to participate. You know, immigrants from Korea came to Hawaii more than 100 years ago in search of a better life. And they have made so much contributions to our communities.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회장 취임식에는 25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하와이 한인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또 다른 단체가 출범해 동포 사이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